전국 18개 시군이 오늘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원도에선 동해와 횡성이 참여했습니다. 이들 시군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을 인구 감소 지역에 우선 배치하도록 요구하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